와우! 안녕! 와니즈! 여러분, 저희가 왜 모였죠, 여기에? 왜 이 자리에 저희가 나란히 앉아 있을까요? 버니즈들과 함께 버블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비하인드도 얘기해보고 맞아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빰빠라밤! 오, 박수 잘 친다, 우리. 그러니까요. 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저희 솔직히 이미 버니즈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버블검 뮤비 나오자마자 저 거실에 멤버들 다 모여놓고 같이 노트북으로 보면서 리액션 찍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버니즈 분들랑까지 같이 모여서 보고 아까 민지 얘기하듯이 비하인드 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바로 일단 볼까요? 좋아요. 저는 그때 다 같이 한번 보고 쭉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나 몇 번? 나 진짜 많이 봤는데. 나 많이 봤어. 저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되게 뭔가 의미 있겠다. 네. 바로 보시죠. 안녕, 나 네임이야. 오늘 제가 비눗방울을 되게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되게 제주도 같지가 않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나, 둘, 셋 하는 게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끼리 어이가 누구 목소리야? 누구 목소리 했는데 감독님 어떤 촬영에 다시 뵀는데 귀엽다. 직접 녹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멤버들 기다리느라 진짜 한 명씩 있는 거였는데 맞아요. 이거 저희 이 씬 나중에 말할게요. The cows. 아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이거 토끼 어떻게 만들었어? 어 그냥 비눗방울로 피카츄 맞죠? 만들면서 우리가 백스테이지에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 되게 잘 만든다 이런 거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야 근데 너희 진짜 구슬놀이 할 줄 알아? 아니요 하면서 이거 맞나? 그냥 구슬치기지 뭐 너무 예뻐 청순해요 우리 펜싱한 거 안 나왔어 펜싱 진짜 웃겼는데 나 진짜 열심히 펜싱 했는데 펜싱 대결 나 그거 진짜 나올 줄 알았고 파마니의 그루브 그녀의 그루브 와, 바다 근데,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재밌었어 바다에 노는 거 맞아 반짝반짝해 저거 우리 그 당시 그냥 놀고 있었는데 맞아 얘 뭐다니 옆에 보면 나 진짜 웃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예뻐 맞아 그니까 얘 간다 화난다 저래? 너무 웃겨 이게 이 안 나 손이 안 나왔어 여기 진짜 시트콤 감성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근데 진짜 만든 고양이 거야? 같대, 고양이 같대 그 물에 비누 넣으시고 너무 귀여워 이거. 이렇게 너가 만든 게 아니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비누? 비누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 토끼 뭐야? 얹어서 집 가서 해봐 뮤비는 뮤비일 뿐 둘이 추워서 안 추워서 첫사랑 코파는 것 같아요 아니야 되게 감성 있는 씬이었어 야 너 나가 내가 그때 봤을 때도 얘기했지 근데 나 맞아 아 저는 근데 절대 양말 신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입모양 자세히 보면 다 왜요?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Are you judging our 양말? I don't like it 제가 이렇게 양말 들면서 양말이라고 말하는 게 보여요 입모양으로 버니님이 찾았을걸? 버니 생각보다 뮤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 우리 그 당시에 핸드폰을 뭐 보고 있었지? 우리 되게 이상한 사진 막 보여줬어요. 우리 웃긴 사진 그런 거 보여줬어요. 아 이거 진짜 진짜 추웠나? 추웠어요.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 나도 맞아. 아 저때 찍은 영상 있는데 그거 올려야겠다. 나중에 올리자. 좋아요. 좋아. 오 예뻐. 오 미안해 나 그렇게 되게 웃으면서 비스 야 공격 저리가 이런 느낌인데 아 진짜 웃겨 여기 넌 역시 짱이야 난 역시 짱 친구할래 나랑 친구할래
나랑 친구할래. 귀엽다. 저 처음으로 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중간중간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오셔서 그 테이프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테이프를 여기에 적혀있는 버블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그 아마 핑크색이 제 거고. 이거 누구예요? 너무 예뻐. 이거 민지 언니 거 아닌가? 그게 언니 거. 어? 아니야, 민지가 아니야. 응? 나인데? 너요? 네? 뭐요? 너요? 저거? 응. 뭐가 네 아니잖아. 뭐가 왜? 내가 이 다음 거 봐도 되나요? 하나, 둘, 셋. 이게 내 거야. 마지막 게 내 거. 그럼 첫 번째 거 따로 하신 거 그거 봐.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그니까. 근데 이 차가 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이 예뻤어, 뭔가. 맞아.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같이 옹기종기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어. 의자 돌아갔잖아. 맞아. 다니랑 혜린이 앉아 있는 의자. 혜린이 저거 만들 줄 알아요? 저 스쿨 멋있고. 스쿠비도. 저는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이어서 만들었어요. 전 들고만 있었어. 저는 기억이 없어요. 자랑만 해. 들고만 있었대. 저거 만들어서 키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이 아기 송아지 너무 귀여웠어. 저는 근데 소 좀 무서웠어요. 아, 근데 걔 엄청 화냈잖아. 어떤 소 진짜 화를 냈어요. 아, 저는 그냥 무서웠어. 너무 크고 생각보다 엄마 소 너무 크고. 엄마 소 너무 크고 갑자기 중간에 막 뛰기 시작하는데 약간 보면서 이거 괜찮은 건가? 그래서 저는 그냥 멀리서 그 뭐야 네이클럽만 찾았습니다. 겁주면 안 돼. 그게 가장 웃기다. This is my favorite. That was my favorite part. 저도 사실 전 파트인 것 같아. 다니 박수신인걸? 그거 네. 그냥 약간 이 감성으로 찍은 게 다 좋아요. 요 시트콘 감성. 저거 너무 웃기다. 보면 벌써 맞아. 펜싱하는 것 같아. 여기 길 끝에까지 가면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 저 가봤어요. 어디요? 자전거 타고 도망 갔다 왔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니, 그냥 되게 약간 이렇게 되게 예쁜,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더 깊게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예쁜 정원 거리? 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자전거랑 그 킥보드, 자전거 두 개 있어, 킥보드 한 개 있었는데 끝쯤에 지금 오면 거기 그 감독님께서 다시 돌아올게요, 뉴진스! 맞아요, 뉴진스! 뉴진스 분들 돌아오실게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하고 아, 뭔가 우리랑 뮤비 찍는 건 되게 피곤하시겠다. 이게 가만히 한 공간에 냅둬도 시끄럽고 난리법석인데. 감독님들,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 얘들아? 그거를 원하시면서 그 모습들을 많이 담기니까 더 웃기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걸 원하시니까 약간 더 편한 분들이랑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그 좀 사람 없는 데로 가야 우리가 약간 은근 낯가리거든요. 그래서 좀 동물들이랑 찍어야 좀 덜 낯가리고. 자연과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어. 그렇대요. 맞아. 네. 저는 사실 이때 저희가 제주도에서 찍었잖아요. 뭔가 진짜 다른 세상? 되게 트로피컬한 곳으로 가니까 힐링도 되고 사실 그냥 되게 우리끼리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 재밌는 추억으로 이렇게 다 담긴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즐거운 장면들이 다 들어간 뮤비예요. 그 다이너소. 그거. 그거는 100% 피아인데 나왔나? 우리 동물 있었어 그거. 그거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게 다이너소 소리를 내는 버블건이었는데 진짜 그게 방해되는? 맞아. 좀 아련하려고 하면 옆에서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잡고 찍고 있는데 옆에서 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 멤버들한테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풍선 날리잖아요. 왜냐면 그런 효과를 내야지 이게 청량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내면서 이게 청량한 이렇게 눈빛으로 막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내는 거. 아, 저는 아까 한이 언니가 말했던 거였는데 그 둘이 바다 쪽 보고 있었는데 뒷모습에서 둘이 서 있다가 아, 뭔지 알아.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같이 손잡고 뛰어가는 장면이 거기가 제 최애 장면. 약간 도주하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야반도주 느낌. 잠깐만. 근데 엄청 대낮이야. 야반도주는 아닌데. 근데 궁금한데 혜린이는 설거지를 왜 한 거야? 설거지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한이 언니가 제가 설거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저는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거풀 만들면서 놀고 있어서 한이 언니가 그거 막 이렇게 불려고 하고 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부실 정도로 바다가 밝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지는 않았지만 난 탔는데 조금 탔지만
저도 그래서 바다에서 찍은 모든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밝은 이미지로 머릿속에 이렇게 잘 담겨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맞아. 실제가 진짜 예뻤어요. 근데 뮤직비디오 공개되고 나서 약간 캠코더도 나오고 뭔가 우리가 디토때처럼 엄청 자연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약간 여름판 디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 맞아요. 뭔가 저는 디토 뮤직비디오도 진짜 우리 모습이 담긴 거라서 너무 약간 소중하고 한 5년 후에 보면은 살짝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촉촉 버블검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맞아요. 5년 후에 봅시다 그럼. 그러면 이제 마치고 5년 후에 보는 걸로. 좋아요. 타임캡슐. 오 좋다. 마무리 좋다. 이제 볼 수 없는 거야. 5년 뒤에만. 저희가 버블검을 뮤비 나오고 난 후에 좀 지나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그때 그냥 되게 웃으면서 지나왔던 장면들이 되게 더 잘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아까 말한 것처럼 나중에 다시 또 이걸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때 맞아. 또 되게 추억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니즈들도 그런 감정 느끼는 버니즈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안녕. 많이 안녕. 봐주세요. 바이바이. 안녕. 설거지 좀 제대로 해봐. 우리 계속 뮤비촬에서 풍선감 씨. 맞아. 행복했어. 맞아. 달콤했어. 윗몸이 이렇게 갈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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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언니 너무 귀여워졌대. 아 진짜. 아. 언니 왜 그렇게 귀여워요? 저 무서워요. 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귀여워. 진짜 요즘 내가 언니들도 아기소랑 뭔가 연결돼 있는 애 같아. 뭐가요? 나 약간 너무 진심이었어. 류진스의 뮤비 현장은 A부터 G까지.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게 촬영 모든 순간을 긴장을 해야 하는 거. 이게 뮤비에 나오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웠을 때 제일 예뻐. 그러니까 뭔가 뭔가 만들어내야지. 그건 좀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내가 만들어내야지. 예뻤으면 우리 숙소에 찍었던 리액션을 맞아요. 찍었겠지. 우리 팀 리액션을 찍었겠지.